첫 번째 사연은 저희 지금 제가 현재 있는 이곳하고 가까운 동네예요. 가까운 동네. 여기 전라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기가 목포긴 하지만 무안으로 속해. 무안 남악이거든. 목포공항이라고 안 부르고 무안공항이라고 불러. 무안공항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거든. 한실 마을이라고 있어. 한실 마을. 예전에는 거기가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대곡마을이라고 하는데, 현 주소는 한실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거든. 거기가 무안공항 근처에 있어. 사연자는 올해 나이는 47살. 이분 사연자 나이가 15살쯤에 동네에서 일어났던 실화예요. 그 사연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바닷가 근처예요. 바닷가 근처. 무안 하면은 뭐요? 목포 하면 휘발낙지제. 휘발낙지. 무안도 휘발낙지가 유명해. 낙지는 봄하고 가을철에 이렇게 잡는데, 낙지 잡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부부끼리 같이 이렇게 잡아. 왜냐? 이제 농사철이 아닐 때는 낙지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를 잡거든. 부부끼리. 사연자 마을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준학 준비를 하려고 먼저 남편은 바닷가에 나가갖고 준학 준비 바닷가에다 낙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뿌리고 있었어. 마누라는 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물때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서 잠을 낮잠을 자고 있었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마누라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융 이상해. 그 꿈이 뭐였냐면, 꿈속에서 어떤 하얀색 옷 입은 여자가 본인한테, 그 마누라에 본인한테 자꾸 뭐라고 이렇게 손짓을 자꾸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갖고 이제 물 때도 이제 점점 시간대도 돼 가고 남편한테 가야 된게 가는 길에 그 마을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한테, 아유 나 잠깐 낮잠을 잤는데 자꾸 꿈속에서 어떤 흑안색 옷 입은 여자가 자꾸 막 이렇게 나한테 오라 오라라 손짓을 한다. 아, 나 꿈자리가 영 사납다, 사납다야. 나 오늘 바다 나가기 싫다.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친구도 말려서, 아이고, 나가지 말어야. 걔 꿈자리도 안 좋은데. 바다 나가 공부다 거냐. 나가지 말어, 나가지 말어. 그런데 신랑이 먼저 나가고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잖아. 당연히 마누라 나가야지. 남편이 육지에 있었다 하면, 나 오늘 좀 이러이러 해갖고 좀안 나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휴 그라이쇼 그래 했을 건데, 이제 남편은 미리 바다에 나가고 있어 불고 마누라도 똑같이 이제 바다로 갔어 남편한테. 근데 낙지 잡으러 간날 그날 밤 낙지를 잡다가 그 마누라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어. 바다라는 곳은 아무리 수영을 잘 쳐도 이렇게 빠져보면 물살이 세니까 잠깐 사이에 잠깐이 밀려가 있어. 나도 촌놈이고 바닷가 출신이라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 우리 동네에서도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봤고, 바다가 참 무서운 곳이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 마누라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다음날 동네에서는 난리 나버렸지. 근데 신기하게도 원래 바다에서 빠져보면은 시체 찾기가 진짜 힘들다. 근데 이 마누라는 신기하게도 시체를 건져 올렸어. 찾았단 말이야. 근데 마누라 시신을 보고 남편이고 마을 사람이고 다들 놀라웠어. 왜? 그 마누라 목을 보니까 누가 목을 이렇게 쫄라본 것처럼 목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단 말이야. 예로부터 시골 동네에는 이런저런 다 자기 동네만의 지켜야 할뭐 그런 게다 있잖아. 모시는 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는 밖에서 객사를 하게 되면은 시신을 동네로 못 데리고 하는 동네가 많아. 왜냐? 객사한 시신은 괜히 동네로 들였다가 그 시신을 들였다가 동네도 안 좋아지니까 못 들이게 하는 동네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사연자가 살고 있던 동네는 그렇게까지는 뻑뻑하진 않았어. 대신에 이장님이나 동네 사람들 밖에서 이렇게 객사는 했지만 동네는 들이자. 동네에서 들이고 장례도 치르고 합시다 해서 동네에는 들였긴 하지만, 대신에 동네에서 결정 내었던 게 뭐냐? 집 안으로 시신을 들이지는 말자. 남아있는 동네 사람들 위해서 요거는 좀 지켜주자. 다들 그렇게 하자 해서 그 죽은 마누라 시신을 그래도 모셔왔단 말이야. 근데 막상 모셔오니까 짠하지. 멀쩡하게 어저께만 해도 살아왔고, 누구요?
지어 저 지어 인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다에 빠져갖고 죽어버렸는데 요즘에 시골 인심이 뻑뻑하긴 해.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시골 인심이 그래도 좀 좋았을 때가 아니요. 그래도 이제 동네에서 막상 들이고 보니까 싸나해. 대신에 그러면 안방에다는 모시지는 말고 작은 방에 모셔가지고 장례를 치르자. 그래가지고 작은 방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했어. 왜 더 집으로 안치를 하려고 했었냐. 그때 당시에는 다 못 먹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그때 당시에 새 집으로 집을 새로 지었을 때 그 부부가 힘들게 농사 일하고 바다에 나가고 낙지 잡고 틈틈이 모으고 모으고 해가지고 집을 하나 시골에다 이쁘게 이렇게 지어놓은 상태인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는데 그래서 작은 방에다 안치를 했어. 그래갖고 장례가 끝나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어. 한참 이렇게 하다가 마누라가 무당의 몸에 실렸어. 남편이 여보 마누라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바다에서 한참 이렇게 낙지를 잡고 있는 도중에 누가 자리를 끌어당겨버렸다는 거예요. 바다 물속에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통해서 끌어당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무당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줬어. 물귀신이지. 물귀신. 그리고 사연자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는 3, 4년 꼴로 한 번씩 꼭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이 꼭 나왔어. 그 뒤로. 그리고 그 돌아가신 그 마누라, 그분이 죽고 한 4년쯤 됐을 땐가? 그때 죽은 마누라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친구한테 아이고 나 꿈자리가 어째요 저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은 그 귀신한테 그렇게 죽을 뻔 했던 적도 있어. 그 똑같은 귀신한테. 지금 이 사연은 벌써 한 30년이 흘른 사연이에요. 30년이 흘른 사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